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입니다. 어저께 이재명의 검찰 조사는 끝났지만은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하고 미묘하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럽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친명계대 같은 경우에는 차기 원내대표를 더 이상 이재명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뽑을 수가 없다면서 친문계 인사를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의 대항마로 내세우려고 하는 인물은 전해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5월 둘째 주까지로서 현재 박홍근은 이재명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하기보다는 단일 대우로 해야 된다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재명 쪽에서 검찰을 공격을 하는데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현재 민주당이 검찰이라든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기조는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차기 원내대표가 비명계 인사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권력 구도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당 대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들이 만든 당 대표이고 지금과 같이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하기 전에 당 대표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서 개딸이라든가 당원들이 끼워들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투표가 바로 원내대표 선거이며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보면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각자 원내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적어서 제출하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를 가려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고 1차 투표에서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으면은 10% 이상을 득표한 의원을 대상으로 정겸 발표를 진행한 뒤에. 2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나오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원내대표 선출 방식은 이재명이라든가 이재명 패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 개딸이라든가 양아라든가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의 의미는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신임 투표가 된다는 말인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3분의 1 정도가 친명계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비명계 역시도 한 3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이 중립지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비명계 의원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거나 또는 이재명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가면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밥그릇 문제가 걸려 있어서 차기 원내대표를 이재명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세우냐 아니면은 대항만을 세울 것인가 고민이 크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하고 협력은 하되 때로는 확실하게 다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현재 이재명계에 속하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가지고 후임까지도 같은 계파에서 나오면은 자칫하다 민주당이 총선 때까지 이재명의 당으로 인식이 되어서 사법리스크에 흔들려 다 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역시도 결국 총선은 중도층을 잡아야지 승리할 수가 있고 선거에서 승리해서 여의도로 돌아와야 하는 의원들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계 후보가 최종 결선투표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기 원내대표가 비명계 의원이 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혹시라도 이재명이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가지고 중간에 당 대표가 나가리가 될 경우에는 임시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바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나가리가 될 경우에는 바로 민주당의 방향을 선회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다른 이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한마디로 차기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운명을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선거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누구를 밀어야 하는가 고민이 많은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비명계이고 비명계에서는 전해철이 차기 원내대표가 되어야지 민주당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웬만한 인물들은 다 나가리가 되었고 그나마 문재인의 삼철이라고 불리는 전해철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의 삼철 같은 경우에는 최측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호철, 양경철, 전해철이 세 명이 있는데 그나마 이세명 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행안부 장관을 지냈고 또 2012년도 19대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뒤에 이후 내리 삼선에 성공을 해가지고 당내에서도 입지가 좀 탄탄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해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비명계 의원으로서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하고 각을 세웠으며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에게 패배는 했지만 전해철을 지지했었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차라리 당시의 상대 후보였던 남경필을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확실히 그 비명계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전해철인데요. 아무튼 뭐 전해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김경수가 나가리 되고 나서 당대표급으로도 추대를 받긴 했으나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입지가 완전히 바뀌었고 또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친문계의 대표 의원인 전해철은 이재명 쪽하고 붙지 않고 비주류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이재명이라든가 개딸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철 같은 경우에는 반 이재명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재명이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은 맞다면서도 민주당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면서 그렇다면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 한발 비켜서 가지고 민주당이 가야 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면서 사실상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 기소 시에 직무 정지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민주당 당원 80조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주장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전해철의 이러한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로 바뀌면서 전부 다 사장이 되었고, 이후에 전해철 같은 경우에는 한발 뒤로 빠져가지고 입을 좀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차기 원내대표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해철을 다시 친문 진영에서 뛰어 올리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에 친문 진영 같은 경우에는 사이제라든가 민주당의 길이라든가 민주주의 4.0이라든가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새 결집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구심점으로 문재인하고 확실하게 맞닿아 있는 전해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해철 본인 역시도 여당과의 관계에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국회 협치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구성을 한 초당적인 정치 개혁 모임에 신명계의 좌장인 정성우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대표로서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재명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아예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그나마 뭐 전해철이라든가 이런 인물들과는 어느 정도 정치 개혁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보았을 때 전해철 의원이 친문계를 결집을 해가지고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재명이라든가 비명계 쪽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상당히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라든가 조사로 인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 내에서도 자신을 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친문계가 자신하고 각을 세웠던 인물을 내세우면서까지도 결집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내후 외안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차기 원내대표 자리에 전해철이 도전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